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수요일,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97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구조원들이 계속해서 생존자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강도 6.5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 지방의 동쪽 해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섬은 시글리라는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1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아체 지역의 피디에 자야가 최악의 피해를 입은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약 14만 명이 집터로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화산대위에 위치해 있고 2015년 12월 이후 리히터 척도로 강도 6 이상의 지진이 15차례나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대략 12만 명의 사람들이 아체 지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큰 규모로 들이닥쳐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당시 발생한 지진의 강도는 9.2였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쓰나미 경고도 발령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